그 목사님의 목회전 비전과 그 계획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, 혹시 또 집필을 준비하고 계시는 책이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사역적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. 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진리, 그리고 나를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, 지금도 깨우치고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으로 돌아오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게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. 뭐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운동가는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저술가로서 제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뭐 한 네다섯 권 정도의 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 가까운 시일에 완성하고 싶은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했다. 제 2권이고요. 이거는 초고로 써놨는데, 이제, 교정을 보고 다시 자료들을 찾고 하는 지루할 정도로 긴 작업이 남아있는데, 그것이 이제 저의 숙제고요. 두 번째는, 마음에 대해서 지금 그 책을 쓰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제가 학교에서 가을 학기에는 기도에 대해 강의라고, 음악계는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, 특히 그 이렇게 현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게 하는 책들이 요즘 일반 시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이론들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은 내 마음이 이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하는 그런 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원고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.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신하는데 한 시간에 또 이 무더운 그 여름에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요. 제가 오히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그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교회가 이 여러분들의 언론 활동을 통해서 그 올바른 길을 가고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더 풍성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.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